사막의 나라 나미비아. 그 땅엔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 힘바와 부시먼이 살고, 사막과 바다가 만나는 곳엔 놀라운 풍경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와,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뼈가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긴 한데. 그곳으로 떠나는 첫 여행은 다채로운 사막에 즐길 거리가 있고, 먹먹한 사막의 그림이 있는 곳, 나미브입니다. 자, 그럼 지금 그곳으로 떠납니다. 나미비아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대륙의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원시의 사막과 야생의 삶을 품고 있는 이 땅은 아프리카의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특히 이곳의 붉은빛 사막은 잿빛 도시에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스와쿠문트에서 시작합니다. 나미비아는 중앙에 1000m에서 2000m에 이르는 고원을 두고 동서 양단으로 사막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 서쪽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 중 하나인 나미브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스와쿠문트는 나미브 사막 여행의 관문으로 통하죠. 특히 대서양과 면한 도시는 시원한 날씨 덕에 해변 휴양지로도 유명한데요. 거리의 독일풍 건물들은 독일 식민 지배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여기는 독일 식민 시대의 주요 거점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건 스와쿠문트는 현재 주요한 휴양 도시로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도시입니다. 마치 진짜로 무슨 아프리카라기보다는 조금 유럽에 온 것 같아요. 뭐 건물들도 굉장히 그 유럽식, 유럽에서 많이 보던 형태의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는 유럽 사람이 더 많이 보이는, 정말로 여기는 휴양 도시인가 봐요. 세계적인 스타 부부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즐겨 찾았던 곳으로도 유명하죠. 이곳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사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카이다이빙 하러 가요. 엄청 긴장되고요. 무서워 죽겠어요, 사실은. 7년 전에 이곳에서 처음 스카이다이빙을 경험했었는데요. 그때랑 똑같이 긴장됩니다. 다시 또 왔네요, 여기를. 점프 슈트와 안전장치를 착용하는데, 그런데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전에 저와 함께 뛰었던 강사와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마음이 놓이는 듯 합니다만. 지금 옷 다 입었고 이제 하네스까지 했고요. 아, 뒤에 이제 경비행기에 뛰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저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긴장돼요. 진짜 뛸 시간이 다가왔어요. 무서워요.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니 왠지 부럽습니다. It was great. I could jump again. You can. So. I've seen my adrenaline. Full of adrenaline, so. Happy. I want to break free. 저도 7년 전엔 다시는 안 할 거라 했지만, 나미브 사막과 대서양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하기엔 스카이다이빙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봤는데요. 이제 경비행기가 저를 하늘 위까지 데려다줍니다. 무섭지만 한편으론 설레고 기대도 됩니다.
그것도 잠시. 비행기가 점점 높이 오르자 긴장감도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달리 강사는 아주 여유롭게 큐브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쯤이면 이렇게 될까요? 아직 저는 먼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광도 눈에 안 들어오니 말입니다. 아까부터 어떻게 뛸지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1만 피트, 약 3,000m 상공에 오르자 드디어 하늘로 뛰어내립니다. 뛰면 죽을 것만 같던 두려움이 지금 이 순간 하늘을 나는 짜릿한 쾌감으로 변하고 나미브 사막의 경치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낙하산을 펴고 천천히 지상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참 청개구리 심보입니다. 막상 지상에 내려가려니 섭섭하네요. How was that? So soft. Very, very good. Nice one. 엄청나요. 아, good. 제 인생 두 번째 스카이다이빙을 마쳤습니다. 정신이 너무 없는데 점프한 순간 그때부터는 거의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딱 낙하산 펼치고 나서는 한쪽에는 바다가 펼쳐지고 한쪽에는 모래, 사막이 펼쳐지고 너무 예뻐요. 와,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엔 환상적인 사막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모래바다 곳곳을 누비기엔 쿼드바이크, 즉 사륜 오토바이가 제격이죠. 오케이, 렛츠고! Okay, you can just jump on. Here. Yeah. Ready? Don't forget your accelerator. Yes. And your brake down here. Okay. 사막에서 타는 쿼드바이크 막 기대가 돼요. 한번 가볼게요. Okay, go. 과연 사막 깊숙한 곳엔 어떤 풍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광활한 사막과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진 나미브 사막. 이곳에서 제 질주 본능이 깨어나는 듯합니다. 오르락내리락 신나게 누비며 그야말로 사막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엄청 무섭지도 않네요. 재밌어요. 속도를 내니 좀 더 스릴 넘치는데요. 전 오늘 이곳 나미브 사막에서 신나게 놀고 가렵니다. 바람과 모래가 빚어놓은 유려한 곡선이 파도같이 이어진 나미브 사막. 이곳에서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막을 즐기려 합니다. 예전에 스노보드를 타본 적이 있어서 샌드보딩도 한번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좀 사실 스노보드랑 약간 좀 달라요. 이렇게 뭐 몸의 균형을 잡는 거라든지 무게중심을 주는 거라든지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근데 넘어지면 사실은 모래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의 화상을 입어요. 차갑고 하얀 눈이 아닌 뜨겁고 붉은 모래 위에서 보드를 타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죠. 이곳이 꼭 제 놀이터 같습니다. 재밌어요. 넘어지건 말건, 모래가 날아와 몸속에 들어가건 말건, 나미브 사막을 누비는 기분은 최고입니다. 어느덧 스와코몬트에도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요.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치고 있어요. 이곳은 스와코몬트의 명물이기도 한 제티다리입니다. 이렇게 멀리 뻗어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여요. 파도 소리와 함께 찾아온 이곳의 일몰은 남다른 정취를 선사합니다. 이곳에 유명한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다리 이름을 딴 식당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맛있는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죠. 얼마 되지 않아 해산물 모듬 요리가 나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각종 해산물을 구워 레몬 등과 섞은 것인데요. 와, 엄청 푸짐해요. 지금 새우에 오징어에 뭐 여러 가지 해산물들, 각가지 해산물들 다 있는데요. 이게 다 지금 여기서 직접 오늘 잡은 거래요. 재료가 신선하다 보니 특별히 조리하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제가 많이 배고팠나 봅니다. 한번 맛을 보니 멈출 수가 없네요. 하얗게 살이 통통하게 올라와가지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고요. 그래서 이 새콤한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즐긴 최고의 만찬입니다. 다음 날 다시 저는 나미브 사막으로 향합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사막에 사는 동물들을 보는 투어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과연 어떤 동물들을 만날까요? 그들을 찾아 사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막에 오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동물들을 가둬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잘 살고 있는 애들을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나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막에서 동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베테랑 가이드를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그녀가 빨리 오라 합니다. 뭔가 찾았나 봐요, 지금. Hier ist ein Fleck auf die Sand. Da sieht man verschiedene Sandfarben. You see a stain on the sand? Different sand colors. Aber dieses Tier musst du bitte nicht anfassen. Please do not try to touch this animal. What is it? Oh, I'm not going to tell you. 이 안에 동물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Also, yeah. Den Gecko habe ich gesehen auf dem Foto. Palmato Gecko? 투명한 피부에 커다란 눈을 가진 도마뱀이죠. If you have a female that's pregnant, through the skin, you can see the ribs, the backbone. No, I will not let you fall. Ich lasse dich nicht fallen. 너무 신기해요. 지금 가이드가 보여주는 팔마토 게코 도마뱀이거든요. 예, 이 게코 도마뱀의 특징은 수분을 얻기 위해서 아침에 이슬을 눈가에 있는 눈꺼풀 같은 데 머금어서 그쪽에 이슬이 맺히면 그걸 혀로 이렇게 핥아서 그렇게 해서 수분을 섭취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요놈 정말 귀엽게 생겼죠? 그런데 가이드가 팔마토 게코 도마뱀을 다시 집으로 보내려 합니다. 게코 도마뱀이 밖에 나와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몸 색깔이 원래는 약간 투명하게 빨간색인데 지금 약간 까맣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방법, 지금 다시 그 사막에 있는 모래에 물을 넣고 있어요. There you go. Now you can go. Choose. Goodbye. 물을 뿌려 모래골이 무너지지 않게 한 후 구멍으로 돌려보내는 것인데요.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him go. 와. 아버, jetzt nicht hier laufen, anders ist die Gecko internationale Sprache. Yeah, don't walk here, otherwise the Gecko will be international language.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한 사막은 동물이 살기 힘든 곳이죠. 하지만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한 동물도 있는데요. 바로 남악화 카멜레온입니다. 변온 동물이자 냉혈 동물인 이들은 너무 추울 때는 움직이지 않고 낮에 따뜻해지면 먹잇감을 구하러 나옵니다. 긴 혀를 이용해 먹이를 낚아채는데 전광석화 같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얘가 제일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다른 환경에 있는 카멜레온들은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색깔에 따라서 몸 색깔을 바꾸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남아프리카 카멜레온이 뜨거울 때는 몸이 하얗게 변해요. 먹고 밤에 추워지면은 몸이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어떤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색깔 과정 관계없이 기온에 따라서 몸 색깔을 바꾸는 걸로 유명해요. 신기하죠? It's birthday. 이 변신의 귀재는 혀도 신비롭습니다. 혀 끝에 끈끈한 침이 있어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먹잇감도 거뜬히 끌어당길 수 있죠. Oh, it's fantastic. I mean, what more could you ask for to go on a trip like this and see that palmata gecko and now the chameleon? Great. 사람에게 꽤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 녀석들은 종달새의 한 종류로 건조한 나미브 사막에서 서식합니다. 저도 입으로 먹이를 주려는데요. 과연 성공할까요? 아, no good feeling. No good feeling.
너무나 어리둥절했던 종달새와의 첫 키스였습니다. 사실은 사막 그러면은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메마르고 황량한. 근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각각 나름 어떤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서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 보니까 진짜 생명의 신비, 이 경이로움까지 느껴져요. 대단하네요. 나미브 사막의 아름다움을 찾아 이제 저는 나미브 나우클루프트 국립공원의 세스리엠으로 향합니다. 세스리엠에 거의 도착할 무렵 사막에선 멋진 일몰이 찾아왔습니다. 줄지어 이어진 붉은 나미브 사막의 모래 언덕들이 보입니다. 온통 붉은색이에요. 사막 자체 모래가 색깔이 빨개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유가 이쪽에 있는 사막들은 그 철을 많이 함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색깔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와서 이곳의 별칙 자체가 붉은 사막이에요. 지금 이 주변에서 제일 높은, 이름 자체도 빅데디거든요. 큰아빠, 큰아버지라는 얘기인데 그럴 정도로 제일 높은 꼭대기 이미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벌써. 그래서 저도 저기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칼날 같은 능선에 점점이 박혀있는 사람들 다들 부지런합니다. 모래 능선이 겹겹이 펼쳐진 모래 언덕. 이곳은 대서양과 아프리카 내륙 곳곳에서 바람을 타고 온 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형성된 것인데요. 모래 속에 철분이 산화되면서 이렇게 모래 언덕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거랍니다. 대리는 한 340m, 300m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동네 뒷산이랑 뭐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를 건 없는데 이게 전부 모래로 되어 있으니까 다르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 볼까요? 역시나 만만치 않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다 보니 영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신발에 계속 안에 모래가 쌓여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오전이라서 모래가 아직 안 뜨거워서 괜찮은데 이따가 모래까지 뜨거워지면 신발도 못 벗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좀 편하네요, 신발 벗으니까. 신발은 벗었지만 여전히 다리는 천근만근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걷습니다. 어느 순간 붉은색 모래와 흰색 바닥이 묘한 대조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른 정상에서 이곳 사막의 숨겨진 비경을 만났습니다. 바로 데드플라이입니다. 사실 이곳이 유명한 건 이 데드플라이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동안 사진으로 봐왔던 데드플라이와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눈에 데드플라이가 눈앞에 펼쳐지니까 아, 이래서 산에 올라가는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잘 올라왔어요. 잔열하는 태양 아래 붉은 모래가 가장 빛나는 시간. 위에서 내려다본 데드플라이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 속에 요란한 사람들의 질주가 눈길을 끕니다. 바로 데드플라이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내려가는 것도 스릴 있고 재밌습니다. 다만 너무 빨리 내려가니 고생해서 올라갔던 것이 약간 무색할 뿐입니다. 거의 다 내려와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을 느껴봅니다. 그렇게 1시간 이상 올라간 빅데디의 정상을 2분 만에 내려왔습니다. 와... 저 꽃대기에서 봤을 때는 여기 경계면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아, 지금 제 왼쪽으로는 빨간 모래가 이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하얀색 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은 굳은 진흙이거든요. 여기 예전에 물이 있었다가 그 물이 다 말라버려서 진흙이 굳으면서 이렇게 하얗게 마치 돌처럼 이렇게 무슨 화성 표면처럼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호수의 흔적으로 물은 말라버리고 까맣게 타죽은 나무만 남은 데드플라이. 경이로운 자연이 만든 또 하나의 작품이죠. 상한 고목들이 마치 미라처럼 서 있습니다. 그 풍경은 그대로 그림이 되는데요. 마치 순간이 영원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신비로운 풍경 때문에 이곳은 죽기 전에 꼭 와봐야 할 곳인 동시에 사진작가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힌답니다.
좀 기괴해요. 음울하다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얀 바닥에 이렇게 까만 나무가 서 있고, 그리고 뒷 배경은 빨간 모래 사막, 모래 언덕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 세 가지 색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흙에 뿌리를 박은 채 수백 년 전에 말라 죽어버린 아카시아 나무. 하지만 이 죽은 땅에서조차 치열한 삶의 흔적들은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대륙인 아프리카. 그중에서도 이 나미비아는 전국토의 80%가 사막이 차지할 정도로 물기 한 방울이라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메마른 지역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 데드플라이에는 오릭스가 출연을 한다고 해요. 오릭스는 수컷들 간의 어떤 우두머리 경쟁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경쟁에서 뒤처진,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한 수컷은 결국은 홀로 쓸쓸히 고독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왠지 제 생각에 그렇게 우두머리 다툼, 그 경쟁에서 뒤처진 오릭스가 자기의 죽을 자리를 찾아서 이곳으로 오는 듯한 왠지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외롭게 서 있는 나무를 보며 수컷의 비애가 떠오른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정말 마술처럼 오릭스 한 마리가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자연의 생과 사가 오롯이 느껴지는 나미부 사막. 문명의 때가 낀 인간이 짐작할 수 없는 자연의 호흡으로 숨쉬는 곳이죠. 그곳에 찾아온 어둠의 시간. 아름다운 사막의 별을 노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나미브 사막. 그 붉은 사막을 온몸으로 만끽했던 시간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저는 사막의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사막 위에 꽃 피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그 두 번째 여행을 떠납니다. 나미비아는 남회기선이 지나는 아프리카 서남부 해안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지대를 이루고 있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인 이곳은 몽골에 이어 인구 밀도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죠. 하지만 이곳 사막엔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첫 여정은 힌바종 마을 오프를 거쳐 빈투우크로 향합니다. 오프는 나미비아의 북서부 앙골라와 국경을 이루는 쿠네네주의 중심 도시입니다. 황량한 땅에 세워진 도시의 인구는 약 7,600명. 이곳에 힌바족, 헤레로족 등이 거주하고 있죠. 힌바족을 만나러 도시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제 눈에 먼저 띈 사람들은 화려한 드레스의 헤레로족 여인입니다. You from you are you Herero? Yeah. Ah, yes. Looks Herero. Herero clothes. Ah. So beautiful. Thank you. Your hair is so special. This is the stocko. Yeah. Which one? Can I touch this one? Mm. Ah,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모자 모양을 잡아 줘요. Yeah. 아. I like this. 독일 식민 시절부터 입기 시작한 의상이랍니다. 곧이어 롱드레스의 헤레로족과는 정반대의 의상을 입은 힌바족을 발견했습니다. 꼭 여전사 같은데요. 네, 지금 저는 힌바족의 본고장 오프라는 마을에 와 있습니다. 사실 힌바족은 몸에 바르는 빨간색 돌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 저기 앞에 보이네요. 바로 오커 또는 오크라라고 불리는 돌입니다. 철선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붉은색을 띠죠. What's that? This one, eh? Uh-huh. Don't the color for that one. 아, really? Yeah. Yeah. 정말 돌을 조금 긁어내니 붉은색 가루가 피부에 묻어납니다. 힌바족은 이걸 화장품처럼 쓴다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힌바족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프 외곽에 그들의 전통 마을이 자리해 있는데요. 소와 양 등을 치며 살아가는 유목민인 힌바족은 보통 네다섯 개 가족이 집단을 이루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네, 힌바족을 찾다 보니 이곳에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주변에는 힌바족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여기 물이 나오네요. 이곳은 보통 4월 중순부터 10월까지가 건기인데요. 9월에서 10월 사이는 건기 막바지라 물이 귀하답니다. 때마침 물을 길어가는 힌바족 여인을 만나 함께 마을로 가게 됐는데요. 예, 힌바족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머리를 이렇게 진흙으로 곱게 땋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워 보여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좀 궁금하네요. 머리를 따온 모습이 정말 독특합니다. 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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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러.
제가 마을에 들어서자 환영의 의미로 춤을 춰줍니다. 박수로 박자를 맞추며 홀짝홀짝 뛰는데요. 저도 춤으로 고맙다는 뜻을 전합니다. 마치 줄넘기를 이렇게 줄넘기 하는 춤추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신나요. 저 같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면 의례 사진을 찍는다는 걸 아는 모양인지 저에게도 자세를 취해줍니다. 역시나 이들에게서 가장 눈길이 가는 곳은 머리입니다. Can I show your hair? Like this. 머리를 따온 후 진흙을 바른 것인데요. 생각보다 딱딱하지는 않고요. 좀 부드러워요. 아직까지는 말랑말랑해요. 지금 이거 보여주시는 게 제가 머리 모양에 관심을 보이자 직접 시범을 보여주겠다는데요. 먼저 머리에 바를 오찌떼라는 크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오크라라는 돌인데요. 몸에 바르는 그 진흙의 원료가 되는 돌이에요. 돌을 빻아 고운 가루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뭔가를 넣어 섞습니다. Butter from the milk with okra to put on the hair extension. 이것을 오찌떼라고 합니다. 일종의 천연 화장품입니다. 볼가루랑 우유에 있는 지방 성분이랑 잘 반죽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찰흙처럼 됐어요. 흰바족 여인에게 머리 모양이나 장식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나이를 알려주는 일종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머리 장식에 꽤 공을 들이는데요. 처음 이렇게 머리를 만들 때에는 4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지금 견고하게 따은 머리에다가 진흙을 잘 펴서 바르고 있어요. 흰바족 여인은 성인이 되면 머리를 따고 오찌떼를 바르는데 결혼을 하면 염소 가죽으로 만든 머리 장식을 하죠. This is metal. And this is a shell, so it's coming from Atlantic Ocean. It's a present from your father. And this is a bra from metal also, and copper. So this one line means one baby or nothing. If you have two lines, it means two baby or more than two baby. 미래의 어느 패션쇼를 보는 것 같은데요. 흰바족 여인들은 헐리우드 SF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전사 같습니다. 상반신에 들어있는 패션 자체가 흰바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단순하게 드러낸 거가 아니라 이거 새로 만든 그 위에 있는 속옷을 입고 있다는 것 같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오찌떼는 머리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몸에도 바릅니다. 햇빛과 벌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붉은색 피부 때문에 나미비아에선 흰바족을 붉은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지금 아까 그 빨간색 돌을 곱게 갈아가지고 몸에다가 지금 바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선크림이자 그다음에 천연의 파운데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르면 예뻐진다기에 저도 한번 발라봅니다. 됐어? 오케이? 오케이? 저도 이렇게 빨간색 가루를 바르니까 진짜 흰바족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예뻐 보이나요? 나미비아의 아름다운 힘바족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저는 동부의 칼라하리 사막으로 가는데요. 중간에 빈투우크에 들렸습니다. 중앙부의 건조한 고원지대에 위치한 도시는 나미비아의 수도이자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입니다. 깨끗한 거리에 현대식 건물들이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번화가에 특이한 볼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앞에 운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석들 한번 보려고요. 1838년 나미비아 남부 기베온 마을에서 발견된 것들 중에 30개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운석들은 45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 운석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싸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질 수 있게 하네요. 45억 년이나 된 운석이 나미비아의 수도 빈투우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에 떨어지는 대부분의 운석들이 대기권을 통과하다가 다 타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지표면까지 오는 많은 운석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사실은 바다에 떨어지고요. 그래서 얼추 이렇게 봐도 한 20개가 넘는 이렇게 많은 운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구와 우주의 비밀을 간직한 야외 전시장입니다. 빈투우크에 오면 꼭 들려야 할 곳이 있답니다. 바로 도시 외곽에 자리한 카투투라라는 흑인 거주지입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시장을 찾아갔는데요. 네, 지금 이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게 카파나라는 소고기를 직접 잡아서 작게 썰어가지고 바로 구워주는 그런 걸로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우리나라 마장동 축산물 시장 같은 곳이죠. 갓 잡은 소를 부위별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해체 작업은 처음 보는데요. 막 도끼로 내려 찍습니다. 막 도끼로 지금 소고기를 뼈를 부수고 있거든요. 근데 막 그 잔해랑 고기 찌꺼기랑 고기 덩어리랑 막 튀어오르고 있어요. When did you catch this cow? Just today. Today? Yeah. Wow, today morning. Yeah, today morning. 아, yeah. 오늘 아침에 갓 잡은 소래요, 지금 이게. 이렇게 바로 고기를 해체해서 파는데요. 잘 팔린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제 코를 자극하던 냄새가 있어서요. 그곳으로 가봅니다. Hello. Good. It's nice. 시장 한편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요. 이 냄새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죠. 고기를 굽고 있던 주인이 한 점 먹어보라 권하길래 주저없이 한 입 넣어봅니다. 고기가 진짜 신선하고요. 쫄깃쫄깃해요.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구워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음식을 카파나라고 하는데요. 나미비아식 바비큐류입니다. 값도 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이곳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랍니다. Thank you. 그냥 먹어볼게요. 고기는 바로 구웠을 때 먹어야 제맛이겠죠? 맛있어요. 이거가 뭔가 또 누군가 누가 스페셜. This is different part. This is this. It's a liver. A liver. 아, 이게 지금 간이래요. 이건 그냥 고기고요.
Try. No, no, no. I don't know. This one is. No, right? Yes. Can you taste this one? Yes. Okay. This. Okay. 이건 지금 간이래요. 먹어볼게요. 맞아요. 한국에서 먹던 그 간 똑같아요. 쫀득쫀득하고요. 부드럽고요. 맛있네요. 좀처럼 길거리 음식을 볼 수 없는 나미비아에서 이곳은 거의 유일하게 현지 음식과 현지인의 삶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It's nice and it's cheap. Cheap and it's nice. Yeah. How many times? Maybe on a Sunday. Every Sunday. Not every. It depends. If we usually go out for drink, then you come back to have a quick snack. Yeah. 그런데 하교 시간이 됐는지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러더니 제 집인 양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배불리 먹고는 그냥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삭막한 땅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칼라하리 사막의 사냥꾼 부시먼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을 만나러 춤캐로 향합니다. 춤캐는 빈투우크에서 차로만 8시간, 나미비아의 북동쪽 보츠와나와 국경을 이루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나미비아와 보츠와나 등에 걸쳐 있는 세계 10대 사막 중 하나인 칼라하리 사막입니다. 대부분이 모래로 덮여 있는 남이부 사막과는 달리 사막 가장자리에는 초원이 발달되어 있죠. 왠지 야생의 삶이 펼쳐질 것 같은 그곳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야영을 할 만한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저는 지금 나미비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캠프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대략 수도인 빈투우크부터는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곳에 와서 이제 부시맨을 좀 보려고요. 자. 네, 이곳에는 곳곳에 캠프장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야영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고 다니면은 훨씬 더 좋은 장소에서 캠프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이 뭐 아마도 비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와 있지 않는데 저쪽에 다른 캠핑 팀 한 팀이 와 있네요. 저쪽에 다른 캠핑 팀 한 분 와 있거든요. 한 팀이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Oh, you have a nice pleasure with dinner now. Yes. Yeah. We cooked on the fire. Yeah. Oh. Just noodle with vegetable because we couldn't buy any meat. Uh-huh. We had to cross the border. Yeah. And they control it, so we couldn't buy meat, and we have today vegetable. Oh, looks nice. Really nice. You want to taste? Okay, I want to taste. Can I taste? Okay. 친절하신 분들이에요. 한번 맛있어 보인다니까 먹어보라 그래가지고요. 음, it's great.
It's very simple, but it's a bush cooking. Ah, really nice. Not simple. It looks nice. You're from? We are from Germany. Germany. Uh-huh. Mm-hmm. Are you family or? No, we are friends. Friends. Really? Just friends. Yes. Our families stay at home. I envy you. So looks so friendly and so quiet and really good. Could you please? Can I see this one? This car yes. and tent? Yeah, mm-hmm. Yes, oh. of course. Really? Oh. I'm so sorry you have to dinner no, that it's, time. Everything is okay. Thank you. 차 위에 놓인 텐트가 독특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흔쾌히 허락해 줬습니다. So big and so looks so I can't say comfortable. Yeah, looks comfortable. Wow. 생각보다 이 안에가 되게 넓고요. 되게 안락해 보여 진짜로. Yeah. And then you can open the side window. Yes. And can look outside. 아, 지금 이 차 위에다 이렇게 텐트 설치한 게 이렇게 어떤 평야지대 아니면 이렇게 캠프장에 설치를 했을 때 엘리펀트, 그러니까 코끼리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맹수들이 와도 되게 안전하게 밖을 보고 그다음에 뭐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래요. 와. 이 차의 비밀이 또 있는데요. 아. Space. Yeah. 아. All facility inside here. You have the space above. You yeah. don't have to make it top on top on top on top. Right. So you can. Yeah. Wow. 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캠핑하기에 최적화된 것 같아요. 모든 시설들, 텐트를 비롯해서 모든 어떤 도구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정돈될 수 있게 해주고요. 되게 좋은데요. Thank you very much. Yeah. Have a nice dinner. Sorry. 미역국을 좀 끓여봤는데요. 한국에서 황태랑 미역을 조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캠핑은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법 근사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출한 식사를 하는데요. 맛이 궁금하시다고요? 안 믿기 싫대지만 굉장히 급하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이 맛있는 걸 함께 먹을 친구가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날 부시몬을 만나러 길을 떠났습니다. 기후가 굉장히 지금 건기라서요. 온통 들판이 바짝 말라 있어요. 곧이어 메마른 나무들 사이에서 집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다 왔어요. 저쪽에 부시맨 부족들이 지금 살고 계신 게 보이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이곳에서도 전통 춤을 추며 저를 맞이해 줍니다. 따라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수를 치며 슬슬 댄스 본능에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는 부시몬들 춤을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좀 비슷한가요? 열렬한 환영 인사에 저도 한껏 들뜹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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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열정적으로 지금 춤을 추셔가지고요. 저도 힘들어요. 같이 따라주니까. 80년대 영화 부시맨으로도 잘 알려진 이들은 산족입니다. 대대로 칼라하리 사막의 수풀에서 살면서 독화살 하나로 사냥을 했던 세계의 사냥꾼으로 유명했죠. 지금은 이곳 대부분이 수렵 금지 구역으로 돼서 사냥은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함께 길을 나섰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먼 과거로 온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러 가던 중 뭔가를 발견했나 봅니다. 갑자기 멈춰서서 누렇게 말라버린 풀들을 살피는가 싶더니 이번엔 땅을 팝니다. 도대체 이 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조그마한 야생 감자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게 부시맨 포테이토라고요. 감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자를 캐가지고 사람들 우리 좀 먹는 것처럼 이렇게 으깨가지고 구워서 으깨서 이렇게 먹는데요. 지금은 건기라 작지만 보통은 주먹만하게 자란답니다. 감자 맛이랑 똑같아요. 생감자 맛이고요. 이렇게 생감자 먹었을 때 약간의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전분기 그런 것도 확실히 느껴져요. 뭔가 요리를 하려면 불이 있어야겠죠. 이번엔 나무로 불 피우는 걸 가르쳐주겠답니다. 지금 이제 제대로 불 피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부드러운 이파리, 잘 마른 잎 같은 거를 잔뜩 따오셨어요. 먼저 불판 또는 받침대가 될 나무 가장자리에 홈을 팝니다. 너무 신기하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나무를 막 비비는 게 아니라 나무에다가 이렇게 약간의 홈을 파놓고요. 한쪽으로만 그 재가 떨어지도록 좀 되게 칼집을 내놨어요. 여기 보이세요? 그래서 막 비벼서 나온 이 나무에 있는 그 나무 조각 재를 한쪽으로만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걸 재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지혜인데요? 어렸을 때 봤던 부시맨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 이렇게 이 불 피우는 장면이었는데 이걸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너무 꿈만 같네요. 이 홈에다가 약간의 모래를 넣어요. 그래서 좀 더 마찰력을 좀 더 살리는 것 같아요. 불 피우기에 도전했는데요.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제 손에 불이 날 것 같아 바통 터치합니다. 아직 기미도 안 보이지만 다시 힘을 내서 막대를 더 빨리 돌립니다. 그때 희망이 보였는데요. 점점 연기가 자욱히 피어오르니 여기는 완전 잔치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까 홈 팔 때 남긴 부싯깃을 놓고 살살 입으로 붑니다. 그리곤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꽃이 불 피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엄청 좋네요. 제가 불 폈어요. 저 너무 심해 이런 거 같죠? 이거 너무 열심히 나무를 지금 비볐더니 손이 빨개졌어요. 영광의 상처죠. 바로 또 뭔가를 준비하는 부심은 야생동물을 잡을 덫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 끝에 올가미를 연결하고 바닥에 꽂은 나무 막대에 올가미를 겁니다. 야생동물이 올가미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는 찰나 이렇게 낚아채는 것인데요. 큰 동물은 독화살을 이용해 사냥하고 주로 새나 작은 동물들은 이 덫으로 잡았답니다. 그런데 여기 사냥의 지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번엔 제가 사냥감 역을 해봤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에서 오랫동안 수렵 생활을 해온 산족. 지금은 많은 이들이 보호구역에서 관광객들에게 자신들의 풍속을 재현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는 아직도 사막에서 전통적인 삶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된 나무예요, 지금. 덫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와, 너무 신기해요. 돌아가는 길. 부시먼이 가던 길을 멈추고 또 땅을 팝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거의 겉으로 봐서 그냥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알고 갑자기 막 달려들어가지고 파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무엇이 나올까요?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버케이라는 식물입니다. 와,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우기에는 수박만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물을 얻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는지 볼까요? 하얀 속살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뿌리의 한쪽 부분 껍질만 벗겨낸 다음에 지금 나무를 이용해서 그쪽에 안에를 이렇게 빻고 있어요. 그래서 얇게 점여가지고 지금 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속살을 짜니 물이 나옵니다. 저도 목이 마르는 차였는데 잘 됐네요. 저도 똑같이 따라 해봅니다. 마셔.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나고요. 그다음에 좀 시원해요. 일단은 굉장히 땅속에서 캐다 보니까 따뜻하기보다는 시원해서 청량감이 확실히 있네요. 와, 굉장한데요 이거? 아까 자라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자라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는 마실 거를 마실 거를 마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뭐 그런 얘기래요. 자라. 칼라하리 사막의 마지막 사냥꾼 산족. 조상 대대로 사막에서 사는 법을 터득했던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의 주인입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와. 나미비아의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랫동안 그 척박한 땅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고 찌꺼기나 고기 덩어리랑 같이 막 튀어오르고 있어요. 그 삭막함 속에서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곳 사막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가는 길.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와. 야생과 애완의 경계에 있는 동물들과 사막이 간직한 비경을 만나러 지금 떠납니다.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미비아. 한반도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땅이지만 거의 전 지역이 사막과 황무지로 이루어졌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땅이지만 이곳에도 대자연이 숨쉬고 있는데요. 그 첫 여정은 나미비아 남부의 케이트만스호프에서 시작합니다. 케이트만스호프로 가는 길. 뜻밖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초원이를 달리는 오릭스 무리입니다. 저쪽에 보이세요? 저기 있는 동물들이 오릭스라는 동물인데요. 나미비아의 상징 같은 동물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뿔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곧게 솟아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초식동물인 영양의 일종인데 오릭스는 사막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최적화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오릭스 중에서도 가장 큰 종류인 갬스복입니다. 얼굴과 배 등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죠. 제 앞으로 오릭스 한 무리가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제가 찾던 게 이거예요. 꼭 커다란 커피콩처럼 생겼죠? 이거 보이세요? 이게 오릭스 분변이거든요. 수의사다 보니까 동물의 건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분변을 보고서도 사실은 이 오릭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뭐 안 좋은 거를 먹었거나 아니면 속이 안 좋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변이 이런 형태로 나오질 않아요. 제 눈에 굉장히 예쁘게 보이네요. 건강하게 초원을 누비며 달리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자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사막지대에 또 다른 풍경이 숨겨져 있는 케이트만스호. 기대와 설렘을 안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타트만스호프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한 농장입니다. 와, 여기 있는 이 나무들이 큐버트리인가 봐요. 근데 그 전에 볼 게 있다고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왔거든요. 치타를 농장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밥 먹는, 밥 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뭔지 궁금해서 여기 한번 와봤어요. 아, 정말 우리의 치타가 있습니다. 포유류 중에 단거리를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아프리카의 맹수죠. 봤어요. 치타예요. 치타를 이리 가까이 본다는 건 초원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말이죠. 여기 보이세요? 다들 치타에게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놈이 있습니다. 멧돼지예요. 어디 가니? 90년대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온 킹에서 식탐 넘치는 품바라는 캐릭터가 바로 요 홍 멧돼지입니다. 와, 사실 우리나라에서 멧돼지는 어떤 작물을 해치고 가끔은 사람을 습격하기도 해서 위험하고 또 유해조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멧돼지는 그냥 강아지예요. 여기 있는 강아지랑 뭐가 달라요?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꼬리도 흔드는 모습이 영락없는 애완동물입니다. 아까 한 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가 더 왔어요, 지금. 밥대를 아는 모양인데요. 들어오라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Anyone want to come in? Yes. 안전하다고는 했지만 가끔 농장 주변에 사는 스프링복을 사냥해 먹을 정도로 야생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조금 떨립니다. 약간 무서워요. 눈빛이 좀 달라요. 와. 흔히 표범과 많이 헷갈리는데 치타는 표범보다 좀 더 날씬하고 머리가 작습니다. 그리고 눈 아래로 눈물선이라는 검은색 줄무늬가 있죠. 보통 야생동물들은 제각각 자기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들어오거나 그런 거를 허락하지 않고 그다음에 바로 그게 공격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이 순화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공격하는 그런 본성은, 본능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이곳에선 버려지거나 다친 치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양해 키운다고 합니다. Is there any possibility to attack the humans? Always a possibility. But we know her personality, so if she's not in the mood for people, then she will let us know by the time you enter at the gate. So yeah. 사실 치타는 다른 맹수와 달리 성질이 온순해 길들이기가 쉽죠. 고대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치타를 애완동물로 키우기도 했답니다. I'm a bit strange with this feeding of the cheetah because it's supposed to be a wild animal, right? Yeah. But they don't really look wild anymore. But I'm not sure if she says they can be dangerous. I guess they can be dangerous at times, right? 그런데 그때 감히 치타 우리 안으로 난입한 놈이 있습니다. 바로 홍 멧돼지입니다. 지금 멧돼지가 겁이 없어요. 지금 치타 무리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제 걱정과는 달리 유유히 치타의 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치타의 우유를 다 마시더니 뻔뻔하게도 더 달라고 그러네요. 거참 맹랑한 놈입니다. Any touch do you want to? No, not that one. She will touch you back. Oh my God. 더 이상 이들의 식사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저도 우리를 나왔는데요.
Are they safe or all animals? No, it's one space. There's a dog and a pig and so on. They know the hierarchy. She knows if she can't take the food from the cheetah will attack her. Wilcox are stronger than cheetahs, so the old cheetah will leave. 멧돼지에게 먹이를 뺏긴 치타. 어쩐지 꼭 만화 속 세상 같습니다. 사실 치타 피딩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였거든요. 치타 무리 안에 멧돼지를 넣어준다거나 살아있는 염소를 넣어준다거나 혹은 닭을 던져준다거나. 근데 오히려 치타가 지금 멧돼지를 무서워해서 멀찌감치 떨어져 저쪽에서 앉아 있고요. 멧돼지가 지금 활개치면서 다니고 있어요. 이게 무슨 약육강식의 세상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곳 케이트만스 호프에 온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퀴버나무 숲인데요. 독특한 모양새의 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보통 퀴버나무라고 불리는 알로에 디코토마, 즉 나무 알로에는 나미비아를 대표하는 국가나무입니다. 희귀종인 이들은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 일부에서만 자라는 국제보호종이기도 하죠. 이곳엔 약 250그루의 퀴버나무가 있는데요. So lucky to have the opportunity to see you can touch here. Why this? How can I say? This tree is aged. So it's aged. You see, like me, in your country, you cannot see gray hair. In our country, if you got gray hair, you're old man. Yeah. So in our, like to the trees, if they're yellow, you know it's an old tree. Mm. Okay. So when they're young, they're more light in color. But as they grow older, you see the bark become more rough and more character on the tree as such. 마치 멀리서 보면은. 뱀 비늘, 뱀 표면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돌처럼 딱딱했는데요. 어린 나무는 어떨까요? They tell me like what does it feel? Yeah, so soft. 와, 이건 엄청 부드럽네요, 진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가루가 묻어 나오거든요. 마치 여성분이 바르는 파운데이션 느낌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런 가루랑 매끄러운 표면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곤충들로부터 데미지를 입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퀴버나무는 자라면서 나무 껍질이 부드러운 하얀 껍질에서 딱딱한 노란색 껍질로 바뀌는 거죠.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줄기의 생김새도 특이합니다.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계속 퍼지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가지가 뻗어 부채꼴 모양을 이룹니다. 예, 와. When it's dry. So here you can see how it looks. A young tree, of course it died. You see the so it grows only a half a meter to the bottom and to the side maybe a meter for of a big one. So this one's that's why you can see it breaks off due to strong wind or the animals. Like a donkey or a horse. Mm. And here's the layer I show you, that's the outside, you can say outside skin of the tree. Yeah. And this side is the spongy side. But when it's dead, you can feel it's very light. 이렇게 무슨 천하장사 같죠? 이렇게 제가 들 수도 있어요, 이만한 나무를. 옛날엔 산족, 즉 부시먼이 부드럽고 연한 나무 속을 파서 화살통을 만들었답니다. 사실 나무 이름이 퀴버, 즉 화살통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여기 재밌게 생긴 퀴버나무도 있습니다. 집단 배짝이 새가 둥지를 튼 건데 마치 퀴버나무의 혹처럼 보이죠. 이 새는 2, 300마리가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집을 짓는 걸로 유명합니다.
thoughts were gay and happy, and the morning gay and fine. For her lover was a river boy from the river in the pines. Now Charlie got married to his Mary in the spring. When the trees were budding early and the birds began to sing. But early in the autumn when the Kate만 소프에서 퀴버나무 숲의 별을 가슴에 품고 저는 다시 사막 속 낙원을 찾아 피시리버 캐년을 거쳐 오렌지강으로 향합니다. 케이트만 소프에서 남쪽으로 차를 타고 약 3시간 정도를 가다 보면 피시강이 빚은 위대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피시리버 캐년입니다. 아, 말로만 들었어요. 그랜드 캐년은 사실 가봤거든요. 근데 그랜드 캐년 다음으로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협곡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기대가 돼요. 이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부시먼, 즉 산족의 전설에 따르면 뱀이 이 지역에 미끄러져 내려와 이 협곡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온 길이 어떤 산을 올라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굉장히 허허벌판에 달려서 한참을 달려서 왔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눈앞에 이런 것들이 펼쳐진 거예요. 아래 바닥까지 무려 550m를 거침없이 내려가는 협곡의 깊이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한눈에 다 담을 수 없는 이 웅장함에 감탄사만 연발합니다. 미리 사전에 알고 오긴 했어요. 피시리버 캐년이 굉장히 크고 오래된 그런 협곡이라고요. 근데 직접 와서 보니까 아,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멋있어요. 굉장히 장엄하고요. 굉장히 우람하고요. 정말 남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협곡이에요. 거대한 협곡을 만든 피시강은 남쪽으로 흘러 오렌지강을 만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국경을 이루는 이 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동부 드라켄스버그 산맥에서 발원해서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는데요.
일단 너무 반갑네요. 지금 이렇게 푸른 물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끝없이 노랗고 빨간 모래 사막만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나미비아에도 이런 물이 있다고는 진짜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일단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인데요. 어쩐지 제 마음까지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렌지강의 풍경을 감상하기엔 배를 타는 게 최고가 아닐까요? 지금 카약을 한번 타보려고요. 여기는 오렌지강인데요. 이 나미비아랑 남아공의 어떤 국경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카약을 타고서 대략 한 10km 정도를 천천히 아마도 같이 이렇게 노도 젖고 가끔씩 뭐 급류도 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는 조금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한번 타보려고요, 카약을. Hello. Are you from Korea? Yeah, I'm from Korea. Oh. Yeah. Why? 저는 Chloe입니다. What's your name? Oh my god. Why you can speak Korean? Because I lived there for 2 years. Really? Yeah. Oh my god. This is so weird. Yeah, where from? I'm Dongdaechun. Dongdaechun. I know originally from. from Namagong. Namagong, South Africa. Yeah. Wow. This is so cool. What are you doing here? Now we want the kayaking and the playing there. That's so cool. 반갑습니다.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뜻밖의 만남을 뒤로하고 배를 탑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가보려고요. 아, 경치 너무 좋네요, 진짜. 드디어 출발합니다. 굉장한 절벽 옆으로 흐르는 오렌지강, 그 한 폭의 그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요. 일단은 이쪽 남아공 경치랑 이쪽에 있는 나미비아 경치랑 좀 많이 달라요, 지금. 그래서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어요. 천천히 이렇게 흐르는 물살에 몸을 맡겨서 가는 것도 굉장히 평화롭고요. You staying at Felix Unite, right? Yeah, tonight. I'm gonna come show you my ramyeon later. Whoa! Talk is here? Do you have talk? Okay. Do you have talk here? No, no. 지금 한국 라면 있다고 먹으러 오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거부할 수 없는 초대에 응한 사이.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여유로웠던 배 안은 순식간에 놀이기구를 탄 듯 들썩입니다. 물살이 빠르니까 엄청 신나요, 이거는. 그러더니 물길은 곧 잔잔해집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이 편안함. 쉼이란 힐링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All right, guys, this is called Orange Rava Siso, all right? Any of you guys can play this as well if you want to, okay? One stand that side, the other one stand this side. And then you guys gonna swing the boat. The one that falls in first is the loser. Competition 시작되고 다들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한쪽이 빠졌네요. I'm a loser, yo. Yeah, you can let me drive in your boat. 이번엔 제가 도전해봤는데요. 그런데 이곳으로 오는 사이 경기도 하기 전에 이미 기진맥진. 코리아 vs 네덜란드. 오케이. 과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5초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이 균형 잡는 게 배 끝에 올라가는 게 계속 움직이니까 영 옆으로 되게 어렵네요. 어쨌든 졌어요. 저에게 라면을 끓여주겠다던 클로이도 재밌어 보였는지 친구와 경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제 배로 돌아가는데요. 배가 꽤 멀리 있네요. 경기를 해서 힘든 것보다 오가는 데 힘을 다 써버렸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비록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좋았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Thank you very much. Best teamwork. Yeah. He's my buddy. 바이바이. Thank you very much. A nice holiday. 네. It's a nice holiday. 괜찮아요. 꽤 탈만하고요.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한참 동안 이렇게 패드를 저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나미비아와 남아공의 경치도 잘 구경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행복했어요. 낮에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던 클로이의 캠프를 찾았습니다. Hello. Hello. Good evening. Hello. I came here. You said you do you have the ramen, right? Okay. Nope. No. Nope. Hey, sorry. you said you have ramen. I lied. Ramen. It was a joke. Oh my god. Oh. I'm just kidding. Come sit. Of course I have. Really? Yeah, I do. Really, I'm just joking with you. I really have. Okay. Yeah. 너 깜짝 놀랐지만 없다는 거예요. 아까 분명 있다 그랬으면서 그래서 뭔 소리냐 했더니 지금 이때 응답이래요. 그래서 지금 있어. 어우. I've only got two packs. Okay, it's enough. 일단 한번 지켜볼게요. 어떻게 끓이는지. Okay, first this, then yeah. water. So here. Okay. 세상에나 물 없이 달궈진 냄비에 면을 넣고 찬물을 붓다니. 제가 아는 한국 라면 끓이는 방법이 너무 다른데요. 일단은 기대는데요. I love it. Yeah. Cheers. Remember what I told you. Okay. Nice. Cheers. Nice. 라면이 익는 동안 와인도 한 잔 합니다. 그런데 아직인가 봅니다. Okay. Another 5 minutes. It's too hot.
제발 맛있는 라면이 만들어지기 정말 기대. 정말 이렇게 이렇게 소원을 빌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돼요 지금. 지금 한국 노래가 이렇게까지 유명한지 몰랐어요. 남아공에서 온 친구가 한국 노래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한번 들려주려고요. 들려달라고 말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Can you sing a song to anyone? Okay, I will try. Okay. Fire, fine, fire. Because it's the one that I can sing. Okay. One, two, three, four. We're 21. You gotta ring the alarm. 노래도 곧잘 따라하죠? 참 흥이 많은 친구입니다. Coming, 다들 세상이 다 오지 깎여만. 그런데 면이 채 익기도 전에 물을 따라 버리네요. Okay, should I put? Do you think I should put everything? If you want, can. 대박. Oh no. Okay. 제 상상을 완전히 깼습니다. Okay. Don't worry. 괜찮아요. Don't worry. Please. Sorry, we don't have chopsticks. We use. Can I put all the water? Sorry, can I put? 라면을 이렇게도 먹을 수 있다니 오히려 제가 놀랐습니다. 나미비아에서 이런 라면을 먹게 될지 정말로 몰랐어요. 일단은 맛있어 보여요. 네. 오케이. Wow. She's never had this before ever. How about that? Amazing. A bit on fire, but you don't feel it spicy. It's good. It's my time. Okay. 일단은요. Be honest. 많이 안 불었어요. 왜냐면 국물을 다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요. 일단은 겉모습은 괜찮고요. It's okay. That's how you do it, hey? Yeah. 믿기 어렵지만 맛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먹을만하다고요. One more time. One more time. That's how you do it. Perfect. You said it's only okay. No, okay. Really, I like that. Okay, really.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for me. Mm.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밤에 이 나미비아에서 이렇게 국물이 하나도 없는 라면을 먹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근데요,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로 맛있어요. 먹을만 하고요. 저도 한번 서울에 가서 한국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라면 얻어먹기 대작전 성공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또 다른 낙원을 만났습니다. 자연이 아닌 사람이 만든 낙원을 말이죠. Now the boys and the girls picking fights, starting brawls, thinking first play and replays are reasons to get all worked up. Back up, son. This baby's got a neck and she's bordered like a boy. Sticking rhymes like a door. Who's got the duct tape? Who's got the tape? Who's got the mess to get to the backstage?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뼈가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긴 한데 사실 와 정말 떠요. 와 아싸 돌고래가 우리를 점프해가지고 막 들어갔어요. 대자연이 숨쉬고 있는 땅 나미비아.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협곡이라고 하니까 웅장한 대협곡과 길들여진 야생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 그곳에서 사막이 간직한 낙원을 만났습니다. 오늘 나미비아의 마지막 여행은 나미부 사막과 맞닿은 대서양 연안으로 떠나는데요.
곧 바다에선 또 어떤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프리카 남서부의 나미비아는 영국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100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아마도 이곳의 나미브 사막이 바다와 만나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경을 만나러 가는 길, 케이프 크로스를 거쳐 헨티스 베이로 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인 나미브 사막. 그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끝에 마치 신기루처럼 푸른 바다가 떠오릅니다. 바로 대서양입니다. 나미브 사막과 대서양이 맞닿아 있는 이곳 케이프 크로스의 해안은 물개 서식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런데 물개는 보이지 않아도 코가 먼저 반응합니다. 오자마자 냄새가 엄청 많이 나네요. 와, 이게 엄청나게 많은 물개들이 잔뜩 있어요. 와, 이렇게 많은 물개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거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도 저기도 온통 물개들 뿐입니다. 수천 마리, 아니 수만 마리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왼쪽으로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사실 사막은 이 죽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바다는 생명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삶과 죽음의 가운데에 있는, 한가운데에 있는 이런 생명체를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묘하네요. 매년 이곳으로 케이프 물개 혹은 갈색 물개라 불리는 이들이 번식을 하려고 모여듭니다. 그 수만 약 10만 마리. 전 세계 케이프 물개의 5분의 1에 달하는데요. 그 시작은 10월 중순. 수컷들이 먼저 도착하면서부터입니다. 좋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수컷들은 싸우고 이후 암컷들이 도착하면 새끼를 낳죠. 그런데 물개랑 바다 표범이랑 크기나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데요. 저기 보이세요? 지금 물개가 굉장히 잘 걷잖아요. 이렇게 물개는 육지에서도 굉장히 잘 걸어요. 뒷다리를 사용해서. 근데 바다 표범은 이렇게 못 걷고요. 지금 앞다리로 땅을 짚고서 몸을 질질 끌듯이 그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바다 표범과 물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물개는 뒷발을 앞으로 접을 수 있어 네 다리로 걷지만 바다 표범은 뒷발이 뒤쪽을 향하고 있어 걸어 다닐 수가 없죠. 또한 물개는 뒷바퀴가 있어서 바다 표범과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네, 사실 이 물개의 가장 큰 생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할렘을 형성한다는 거거든요. 할렘은 한 마리의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들을 거느리는 그런 생태적인 특징을 말하는데요. 이 물개의 강한 수컷 한 마리가 사실은 대략 한 50마리에서 60마리 정도의 암컷 물개들을 거느려요. 그래서 이 할렘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힘이 약한 수컷은 평생 솔로로 그냥 고독하게 죽어가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없는 수컷의 비애죠.
육육 강식과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야생의 세계는 어쩌면 우리 세계보다 더 냉혹한 생존 경쟁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죠. 갈매기와 마찬가지로 자칼 역시 죽은 물개를 찾아 이곳을 어슬렁거립니다. 아프리카 최대의 물개 서식지, 케이프 크로스. 이곳이 물개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 해안으로 물개가 모이는 건 벵겔라 해류 덕분입니다. 이 바다를 지나는 차가운 해류가 심해 영양분을 위로 올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낚시로도 유명합니다. 가끔 상어도 잡힌다는데요. How long you got the shark? How long? How long was the shark I caught? Yeah. It was about 2 meters. 2 meters? Yeah. Like this? Like this. Wow, it's so, so big. Why? Yeah, but the brown sharks can get even bigger. They can grow up to 120 kilos. 20 kilos? Yeah. Uh-huh. And that is, what, 2.5 long, almost 3 meters. 3 meters? Yeah. Oh my God. 파도와 함께 물고기들이 해안가로 쓸려와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인데요. 사실 과거엔 거친 바다와 날카로운 암초, 그리고 짙은 안개로 이곳 앞바다에서 수많은 배가 난파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갖게 된 이름이 그 악명 높은 스켈레톤 코스트, 즉 해골 해안이죠. 아직도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곳 바다에 모두를 잠재우는 일몰이 찾아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해안 근처의 나미브 사막을 찾았습니다. 마치 달 표면 같은 이곳에 해안과 연결된 나미브 사막에 독특한 생물이 산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와, 진짜 전 세계에서 이곳밖에 없다 그러더니 진짜 찾기가 좀 힘드네요, 이게. 일행 모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는데 서울서 김서방 찾기 격입니다. 같은 곳을 몇 바퀴를 돌다가 답답한 마음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저히 잘 눈에 안 띄어가지고요. 한번 내려가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주변을. 그런데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요. 아, 여기 있네요. 와! 보이세요? 거의 한 시간을 찾아 헤맸어요, 이 주변에서요. 와, 이게 바로 웰리치아라는 꽃이에요, 지금. 식물이고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식물이거든요. 나미브 사막의 고유종인 웰위치아는 해안가의 안개로 수분을 보충하는데요. 적은 양의 수분을 아끼기 위해 평생 딱 두 잎만 키웁니다. 그나마도 시들고 말라있지만 그 생명력은 놀랍답니다. 거의 1000년을 넘게 살 수 있고 이게 땅속 깊은 곳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땅 밖까지 지표면까지 올라오는데 싹을 틔우는 데만 해도 한 50년이 걸린대요. 굉장히 오래 사는 식물이죠. 정말 희귀해요. 이게 앙골라 지역이랑 이쪽 나미비아 일부에서만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곳밖에 못 보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희귀하고도 정말 신기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메마른 남이부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웰위치아. 그 위대한 생명력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이 느껴집니다. 대서양 연안에 자리한 헨티스 베이는 나미비아의 인기 있는 해변 휴양지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내륙의 사막으로 온 곳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방으로 사막들이 다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게 나 근데 천연의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 수영장이 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서 과연 정말 있을까? 좀 기대도 되고요. 네. 아, 정말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지인만 아는 명소라는데 가는 길이 엄청 험합니다. 저 멀리 푯말이 보입니다. 이정표도 없고 길을 물을 사람도 없는 비포장길을 한참 달려왔더니 뭐가 있다는 게 너무 반갑네요. 지금 계속 길을 헤매다가 작은 표지판에 데드스라고 써져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얼마 가지 않아 땅속에 파인 큰 구멍이 보이는데요. 와, 저 안쪽에 약간 색깔은 초록색, 연두색 같은 물이 보여요. 여기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이런 게 있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와! 황량한 사막에서 이런 웅덩이를 만나다니 정말 독특한 풍경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온 벌판이 사막 한가운데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요. 이렇게 물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물 색깔도 되게 오묘하게 연두색, 초록색 좀 섞인 물이에요. 듣기로는 지금 여기가 홍해에 있는 사해처럼 염분 농도가 높아서 물이 몸이 둥둥 뜬다 그러던데 한번 이따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진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천연 수영장이에요. 원래 이곳은 채굴을 위해서 파놓은 곳이었답니다. 채굴 도중에 물이 생겨 버려지게 됐는데요. 이후 버려진 채굴장에 바닷물이 흘러들어와 오랜 시간 이곳에 고여있으면서 염도가 높아진 거죠. 진짜로 이게 물이 많이 짠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짜요. 지금 일반 바닷물보다도 훨씬 짜고요. 아마도 그래서 몸이 이렇게 둥둥 뜨지 않나 싶어요. 맛은 봤으니 이제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물이 엄청 차가워요. 과연 제 몸이 뜰까요? 조심스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와, 정말 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엄청 이렇게 떠요. 와, 따로 수영을 따로 헤엄을 칠 필요가 없어요. 물은 막상 들어오니까 그렇게 막 차갑진 않고요. 예. 와,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천연의 수영장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이렇게 몸이 둥둥 뜬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이 신기한 곳을 오늘은 저 혼자 독차지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찾은 제 전용 수영장입니다. 이렇게 쉬고 있으니 지금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데요. 그런데 잘 놀고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 이 수영장의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물에 둥둥 떠 있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요. 아이고, 물이 너무 짜요. 지금 저 호수 안에서 둥둥 떠 있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나오니까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지금 온몸에 소금기가 잔뜩 묻어 있고요. 지금 얼굴에도 소금이 잔뜩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물이 온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계속 잠깐 잠깐씩 입안에 소금물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짠 거를 넘어서서 속이 막 울렁울렁 거려요. 그래서 사실 또 한 번 들어가라면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아휴. 그렇게 햄피스베이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대서양 연안을 따라 쭉 이어진 남이브 사막. 이제 저는 그 길을 따라 햄피스베이에서 샌드위치 하버로 향합니다. 샌드위치 하버까지는 나미비아 중서부의 항구 도시 월비스 베이에서 4륜 구동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지금 샌드위치 하버 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이세요? 저 멀리 쪽에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까만 줄무늬야. 저게 스프링복이거든요. 건조한 초원이나 반사막지대에 사는 동물이죠. 뛰어요, 뛰어요, 애들.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저도 뛰어봤지만 역부족입니다. 보세요, 한 20마리 정도가 막 뛰어가요. 아유, 엄청 빨리 뛰어가요. 한 대략 얼추 봐도 한 20마리 정도 이상 보여요. 스프링복이 굉장히 온순해요. 온순한데 한번 뛰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거의 한 시속 90km까지도 뛰거든요. 근데 이 스프링복 이름 자체 유래가 스프링이랑 복의 합성어인데 아프리카어로 점프하는 공중공중 잘 뛰는 염소라는 뜻이래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뛰고 그다음에 한번 점프하면 한 4m까지도 뛰거든요. 그게 잘 뛰는 걸로 유명해요. 치타가 단거리 육상 선수라면 스프링복은 높이 뛰기 선수인데요. 이들이 있어 사막의 풍경이 그리 삭막하지만은 않습니다. 샌드위치 하버는 과거엔 포경 산업이 성행하던 항구였으나 지금은 새들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가마우지를 비롯해서 플라밍고, 펠리컨 등 수많은 철새와 텃새가 이곳에 서식하는데요. 새가 가장 많은 때인 11월엔 약 17만 마리의 새가 몰려든답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왼쪽에는 사막 언덕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어요. 그 사이를 바로 지금 그 차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와우. 지금 스릴 만점인데요, 이거. 거대한 사고와 바다 사이. 줄타기를 하듯 그 경계를 달립니다. 야, yeah, here to stop here is no good. It's too soft. Sand is deep. Yeah. Wow. 지금 파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차 바로 앞에까지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요.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오. 모래사막과 바다가 나란히 함께 따라오는 그 신비로운 풍경.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사막과 바다의 경계를 지금 제가 날리고 있는 거니까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요. 어. This is from a whale, you know? Yeah. 고래 whale. 뼈예요. 고래 갈비뼈. Humpback whale. 여기 보이세요? 여기 커다란 뼈? 와, 지금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뼈가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긴 한데 사실 이게 좀 고래 뼈예요. 그래서 고래에서 뼈에서도 사실 이게는 아래 턱에 있는 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게 뼈가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이시는 거 이쪽. 이 뼈는 고래 허리 쪽에 있는 뼈예요. 요추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한 조각이고요. 몸 길이가 11m에서 약 16m까지 성장하는 혹등고래는 몸무게가 최대 40톤에 이릅니다. 이 뼈로도 짐작이 가는 엄청난 크기죠. Now because we saw him here. Ah, really? He was still alive. Ah. No? But then he died, no? Yeah. Then they cut piece of the skin. Yeah. Just to test what maybe sick, maybe not sick, but no sick. Yeah. Ah. 정말 바다와 면에 있으니까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막에 이렇게 고래뼈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일 수 있죠.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뼈? 으차. 어우, 엄청 무거워요. 와,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도저히. 와, 제 키보다도 훨씬 크고요. 와, 무슨 제가 고래를 막 지금 낚은 것 같죠? 사막 한가운데 모래에 고래뼈가 파묻혀 있는 광경은 아마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나미비아이기 때문에 이 바다 면에 있는 사막과 면에 있는 이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죠. 다시 놓을게요. 자. 자. 때마침 안개까지 몰려오니 이곳이 정말 딴 세상 같은데요. 아, oh, so now there's no entry there. No entry. Yes, no entry. 그런데 아쉽게도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Okay. 지금 저는 샌드위치 하버에 와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빵? 아침에 먹는 그런 샌드위치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곳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영국 선박 이름이 그 배 이름이 샌드위치였대요. 그래서 이곳 이 항구 이 주변의 이름을 샌드위치 하버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언덕 모래 언덕을 지금 걸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요. 높아요. 일단 68m 대략 한 70m가 된대요. 사구 정상은 이곳 경치를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는데요. 일단 땅만 보고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경치를 한번 보려고요. 지금은 아껴두고 있어요.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꼭꼭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다 왔다. 저기 보이세요? 이 왼쪽으로 모래사막, 모래언덕의 노란색과 오른쪽에 넓은 대서양의 새파란색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아. 거대한 화폭 앞에 마주한 듯 이 비현실적인 장관에 압도된 저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니 때마침 가이드가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각종 해산물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이 상이랑 같이. 네, 이쪽에 이 나미비아의 샌드위치 하버에 이 굴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곳 산 굴은 워낙 여기 근처에 먹을 거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자른대요. 일반적인 굴보다는 서너 배 이상 빨리 자라고 훨씬 더 맛도 맛있고요. 유명해요.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신선하고요. 아, 레몬즙을 뿌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초고추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맛있네요. 이곳 바다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맛을 제대로 느낍니다. 와,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 언덕을 배경 삼아서 앞에서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먹는 이 만찬, 아,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사막과 바다가 만나는 그 경계선에서의 만찬.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이번엔 모래바다를 누빌 차례. 사륜구동차를 타고 파도치듯 끝없이 밀려오는 사구 위를 달립니다. 오르락내리락 모래바다의 물결을 그대로 느끼며 간 그곳엔 또 다른 장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돌고래예요, 돌고래! 저기 돌고래 가족들 있어요! 와우! 점핑! 저기 보이죠? 저기! 돌고래 가족들! 와, 저기
제 눈앞에서 말 그대로 돌고래 쇼가 펼쳐졌는데요. 우와, 거의 지금 파도 타고 있었어요. 예. 돌고래 가족들이 지금 마치 파도를 타는 것 같아요. 서핑하는 서퍼들처럼 제대로 파도를 이렇게 역행하면서, 와, 너무 멋있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돌고래 가족이 마치 서핑을 하듯 파도에 몸을 맡기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봤어요? 돌고래가 물 위로 점프를 해가지고 확 들어갔어요. 무슨 서커스에서 조련한 그런 돌고래 같아요. 모래 한 줌에도 억겁의 세월이 담겨있는 땅. 그곳에는 사막과 바다가 만나 세상 어디에도 없는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나미브 사막은 제게 또 다른 설렘이 됩니다. 땅의 뜨거운 숨결이 지금도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